노래방에 오신 번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 대통령은 박근혜. 제가 사극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간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간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죽여버려야 돼요. 아주 죽여버려야 돼요. 아, 문재인은 간신이 아니고 지금 안에 안 뭐라고? 내일은 간신이 날뛰는 게 대선 전국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바뀌려면 안 되면 이 동성로 위반에서 여러분과 저희들이 행동을 해야 돼. 자, 약속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약속하시는 분들.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를 일주일 남겨두고 제가 구술을 했네, 아이패드로 컨닝을 했네 하면서 온갖 허위 사실로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하도 인터넷에 아이패드 컨닝 얘기가 나오길래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때 썼던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가방이 제가 10년도 넘게 외국에 갈 때도 가지고 다니고 또 지방 갈 때도 갖고 다닌 이 낡은 가방입니다. 그날도 제가 여기에 서류를 넣고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이 다이아를 맞춰서 서류를 꺼내기 위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또 토론 때는 당원의 서류는 책상 위에 놓고 이 가방은 던져놨습니다. 그날 아이패드를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허위 사실로 국민을 속이고 인터넷을 도배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무슨 거짓말은 못해.